앞두고 남군산 교회가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성애 옹호 의혹으로 목사고시 합격이 보류된 신학생 2명이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해당 학생들의 면접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서울시와 함께 2019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생명 나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기념식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